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은 더 밀키트 매장에 방문해 봤는데요. 요즘 밀키트 제품이 인기잖아요. 요리를 못해도 간단하게 끓이기만 하면 되니 요리 초보도 쉽게 근사한 상차림을 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메뉴가 있는지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쉬운 혼술안주로 2+1 행사 중이네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매장으로 들어오면 좌측에 키오스크가 있고요. 와, 죽도 되고 있네요. 순대볶음, 짬뽕 순두부, 우삼겹 숙주볶음, 부대찌개. 종류가 엄청 다양한데요. 이쪽은 냉동 밀키트 제품들이 가득하네요. 빵도 있어요. 와, 정말 메뉴가 엄청 다양하네요. 밀키트 매장을 가봤지만 이렇게 종류 다양한 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 한번 천천히 골라볼게요. 순대볶음, 오모가리 김치찜, 서울식 불고기 전골. 저희 24 밀키트 매장은 구매 방법도 키오스크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쉽고 너무 좋은데요. 그럼 저는 이렇게 가지고 가서 조리해 먹어볼게요. 시작하는 것, 전지가 완료될 때까지 카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 물개 듬뿍 순대볶음을 먼저 해볼 건데요. 요건 쫄깃한 식감에 찰지고 부드러운 순대와 고소한 들깨가루, 신선한 채소의 환상적인 궁합으로 만들어진 들깨듬뿍 순대볶음이에요. 구성이 너무 깔끔하네요. 조리 방법도 간단히 나와 있는데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막기름을 넣어서 볶아줄게요. 마지막 들깨가루 넣어주면 순대볶음 만들기 완성! 순대를 먼저 먹어볼게요. 순대를 한번 먹어볼게요.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지만 모두 섞어서 볶아서 먹어도 진짜 맛있네 이거. 누들면 면도 먹어볼게요.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엄선한 신선한 재료와 철저한 위생 단계를 거쳐 오랜 기간 연구한 레시피로 만든 바른 시계 바른 밀키트 한식 시리즈. 술안주로도 바로 요리해서 됐어요. 먹어봤는데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 더잇 24 밀키트만 있으면 이제 홈파티나 집들이 음식 끝. 그럼 맛있게 잘 먹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